아무래도 욕심보다는 열심.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. 네, 잘 지내셨습니까? 5월이 시작하는가 보다 했더니 벌써 5월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. 내일은 어린이날이죠. 5월 5일 공휴일이라서 저는 좀 택배가 조금 바빴습니다. 욕심보다는 열심. 욕심이 뭘까 하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. 네이버에다 찾아보니까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탐을 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인데 분수가 또 좀 그게 또 좀 어렵죠. 자기 분수를 안다.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니스탁에 대한 투자 현황입니다. 네, 오늘은 1,605만 5,732원이 되어져 있고요. 수익은 지금 16.20% 많이 줄었네요. 뭐 그래도 16%라고 하는 수익이 또 어디 있니까? 뭐 큰 돈 갖다 집어넣은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넣을 수 있는 것만큼 분수에 맞게 집어넣어서 16%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. 총 수익이 2,238,780원이고 플러스 이제 그러면 16.20%입니다. 지금 엔비디아가 또 이제 9,518,176원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110만 4,761원 플러스 13%가 됩니다. 처음에는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로 돌았었거든요. 계속 마이너스가 들면 좀 더 넣고 마이너스가 들면 좀 더 넣고 하느라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좀 더 이렇게 들어갔던 게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궤도에 좀 이렇게 올라가서 플러스 13%나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의 일이란 뭐 누가 어떻게 합니까? 그 뭐 점장이도 모르고 아무리 유능한 그 뭐 애널리스트라고 앞니를 알겠습니까? 오늘 또 그런데 하여간에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번째 스퀘어 이것이 346만 6,067원이 들어가져 있는데 전체 수익은 지금 45.52%가 지금 나 있습니다. 실제 수입 액수로는 108만 4,253원이 들어가져 있고요. 팔렌티어 테크놀로지스 이것이 요즘 집중적으로 이제 늦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대목인데요. 계속 어저께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4.32%가 됐습니다. 내가 참 그 구렁이 알 같은 아주 아까운 돈을 그 힘든 돈을 벌어서 지금 133만 6,517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6만 354원이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.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?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4.32% 내가 늙고 있는 중에서 가장 이제 하락을 한 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조금 어렵기는 해도 조금 더 아마 비중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리고 애플이 원래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이 692,190원이 들어갔는데 플러스 12%. 그래서 79,220원이 수익으로 남아져 있고요. 테슬라가 276,537원이 들어가져 있는데 테슬라도 조금 좀 더 들어가도 됐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바짝바짝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안 넣었던 거거든요.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 AMD가 이제 6.74% 마이너스 페이팔 홀딩스가 27.32% 44,819원이 이제 플러스로 되어져 있네요. 세일즈포스닷컴 이것이 12.4% 19,212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고요. 아마존닷컴 이것이 79,319원인데 이것이 이제 뭐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. 2,671원이 마이너스 3.25%입니다. 0.020926주
한 주만 하더라도 뭐 한 3, 400만 원 가는 건데 어떻게 많이 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하고 비슷한 스노우플레이크를 처음에 이제 넣기 시작했었거든요. 인베스트 ALKK에 들어져 있는 스노우플레이크가 급성장을 할 때 이제 알게 됐는데 조금 이제 넣다 보니까 너무 고점에 들어가져 있나 봐요. 지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같은 계열입니다. 그 주인데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9.64% 4,949원이 예, 마이너스이네요. 나이키, 알파벳 A, 페이스북, 넷플릭스, 스포티파이,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총합 플러스 16%. 이것이 뭐 24%씩 막 올라갈 때도 있고 총 수익이 한 300만원 수익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.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3년, 5년 또는 또 뭐 평생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미니스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에 뭐 이렇게 일희일비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왕에 투자하는 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형주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그래도 팔란티어의 이것이 두 배로 늘어나고 또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수량을 좀 넓혀볼 심산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좀 얹어 놔 주십시오. 오늘도 사실은 손님이 와서 이 영상을 놓칠 뻔 했는데 이렇게 또 욕심보다는 열심 1만 번의 법칙 중에서 또 한 번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됐든지 TV 뻥튀기의 투자 미니스탁 투자 매매일지는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. 지켜봐 주시면서 누구에겐가는 간접 경험이 되고 또 누구에겐가는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